난 너가 신기하다. 그건 어쨌든 암기력에서 오는 이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거 꼭 택배로 되는 거 아니니까. 아,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놓으면. 나는 암기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로 하는 MBTI 공부법 인터뷰 해보려고. 와.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힝이고요. MBTI는 ISTJ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이고요. MBTI는 ENFP입니다. ISTJ와 ENFP, MBTI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 너무 재밌겠을 것 같고 오늘 한번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밸런스 게임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둘 중에서 본인이 더 깝다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내내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기, 1시간마다 다른 자리에서 공부하기. 하나, 둘, 셋. 1년 내내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기. 보자마자 고민도 안 했어. 근데 전제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자리일 때. 그러면 전혀 상관없어. 너가 딱 편하고 뭔가 이게 공부 잘 된다 싶은 자리면은 너무 답답할 것 같아. 1년 내내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면. 근데 그건 있을 것 같다. 어떤 자리로 이동할지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면 그건 힘들 것 같은데, 마땅한 이게 좋은 자리들이 있다면 그냥 계속 리프레시 하고 다닐 것 같은데. 한 시간이면 사실 사람의 집중력 시간이라. 맞아. 한 시간 하고 이제 쉬고 이러는 시간인데 리프레시 하기 적당한 시간이지 않을까. 한 시간이. 공부 시작하는 순서. 땡기는 과목 대 급한 과목. 근데 이건 난 급한 과목. 바다의 그게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만약에 산부인과 시험이 일주일 뒤야.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일주 더 뛰어서 있어. 산부인과가 많이 안 됐어. 그럼 산부인과 먼저 한다. 아 근데 그러면 나도 급한 과목. 왜냐면은 난 어차피 그 당장의 거에 좀 집중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갑자기 최고 수준으로 높여준다면 어떤 것을 높이고 싶나요? 암기력 대 이해력. 난 이해력. 너 이해력. 이유는? 나는 암기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암기가 최고 수준이다. 최고 수준은 아닌데, 근데 난 뭔가 암기보다 이해하는 그 과정이 나 너무 더 힘든 것 같아. 맞아. 대부분이 이해를 잘 하면은 그냥 시험 기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도 아 이랬었지 하면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시험 시간에 풀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암기력은 딱 그때만이고. 근데 만약에 모든 강의가 다 외울 정도의 암기력이라면? 그냥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에 암기력이 최고 수준이면 이해력도 따라오고 있긴 한데. 오. 진짜만 외우진 않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스토리도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느낌이 되게 약간씩 다른데, 어떤 걸 되게 여러 번 보면 느껴지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건 어쨌든 암기력에서 오는 이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암기력은 진짜 그냥 글자 하나하나를 뭔지 알지? 그래도 나쁘지 않긴 하다. 내가 갖고 싶은 재능이긴 하다. 그러게. 암기빵 같은 거잖아. 그래도 둘 중에 이해력? 난 이해력. 언제가 더 힘든가요? 공부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공부가 재미없을 때. 첫 번째,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 정도의 계획을 짜놨는데 반절도 못했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오늘 오전까지 써머리 다 봐야지? 아니야, 3시까지 봐. 3시에도 못 끝냈어. 그러면 좀 엄청 스트레스 받는 타입이어가지고. 나는 공부가 재미없을 때? 뭔가 그러니까 진짜 막 엄청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꼭 뜻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맞아. 그냥 좀 기분 좋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 막 시험 전날이고 막 이러지는 않으면. 이제는 다른 질문들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저는 원래 써머리를 만들 때 써머리의 느낌이 아니라 강의 안에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적는다는 느낌을 하고, 그 A4 용지 있으면 단어를 딱 접어서 모든 그냥 뭐 강의 안 1장 적고 2장 적고 3장 적고 이렇게 좀 전날에 그냥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강의안을 다 넘기면서 보면 아무리 빨리 봐도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놓으면 시험 전날에 봐도 강의안 내용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편. 좋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네, 이제 뭉탱이 사진은 나는 이제 친구나 뭐 선배나 정리해준 뭐 자료나 써머리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듣고 또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강의안이랑 막 내가 한 것보다는 남이 해준 걸 많이 도움을 받는 스타일인 것 같고, 사진은 약간 이렇게 꼭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말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면서 하고 볼 수 있는 자료들 펼쳐놓고 그냥 막 부산스럽게 그냥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 MBTI로 생각했을 때 의대 공부는 어떤지. 일단은 제2로서는 모든 강의안을 진짜 다 외워가고 싶은 스타일인데,
의대 공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단은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걸 하려고 뭔가 하면은 오히려 내가 제일 신경 썼던 과목이 평점에서는 뭔가 제일 안 나온 듯한 느낌이 있어서 항상 좀 아, 뭘까 하는데 오히려 마음을 좀 풀고 재밌게 봤던 것들? 그런 것도 오히려 또 잘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일단 양이 많다는 것 자체는 나한테 스트레스고 왜냐면 항상 공부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그냥 편해 쉬면 좀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또 스트레스고 하는 그런 느낌 이걸 철저하게 다 맞게 배분을 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맞아, 되고 맞아, 하니까 맞아. 거기서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의대 공부 자체가 너무 양이 많고 진짜 너무 애들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맞아.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압박을 받는 게 좀 있잖아 엔트피로서 좀 뭔가 내가 하는 것을 좀 해야 돼 잃지 못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시험 기간이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나는 공부만 한다고 하면은 못하고 밖에 나간다던가 약간 이게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절대적인 시험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너 말대로 막 외우고 시험을 진짜 잘 보고 강의도 진짜 잘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약간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그냥 자기의 스타일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은 그렇게 하길 막 많은 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효율 방식대로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한다면 정말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모든 걸 놓칠 수 없고 시험 공부하면 막 나는 너무 우울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애들은 보통 자기 몇 퍼센트인 것 같다 생각하잖아 이 정도면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위험할 때 그 느낌만 와 여기서 위험하다 뭐 서로 공부하는 거를 봤잖아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하는 점들이 있다면 근데 우리가 애초에 좀 공부를 그래도 가끔 같이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난 너가 신기하다 나는 오빠가 신기하다 이러면서 좁혀지지 않는 감정도 다르니까 나는 일단은 배울 만한 점이 너무 많지 너무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나는 자체가 너무 부러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부럽다 나도 열심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하지 근데 나는 오빠가 훨씬 더 부러운데 나는 뭐랄까 시험 기간에도 되게 힘들어 보일 때도 있긴 한데 물론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되게 즐겁게 살기도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잘 신경을 써주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나는 그걸 못해 딱 또 공부면 공부 이거지 다른 사람들 전혀 신경을 못 써가지고 좀 공부하면서도 되게 마음에 많이 걸리는 거여서 서로 다르니까 서로 보면 되게 신기하는 맞아, 거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서로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좋은 것 같아 이제 서로한테 이제 내가 없는 부분을 배우고 맞아 맞아 약간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2학년 1학기 때 오빠는 그때 뭔가 얘기를 많이 했고 언니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살짝 스타일이 바뀌긴 했어 힘의 여유가 보였어 감사하다 나와 같은 MBTI에게 추천해줄 공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나는 그냥 엔프티를 사겨라. 오, 그치? 마음이 진짜 훨씬 편해진다. 나도 그렇게 썼는데. 워낙에 덤벙거리고 대충대충 하니까 미치는 것들이 있고 몰라고 까먹고 있었던 것도 있고 이러니까 같이 있을 때 말해주면 맞다, 그게 있었지? 이러면 생각이 나더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다음 질문.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푸는 방법. 보통은 산책을 나가는데 산책을 나갈 정도로 시간이 없으면 이어폰 소리 귀 안 아플 때까지만 쭉 올리고 노래를 되게 시끄러운 걸 듣는 나도 산책 나가도 되게 좋아하고 바깥 바람이 주는 그 리프레시를 되게 좋아하고 나는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같이 공부하는 힘든 친구들이 뭐 있으면 같이 그냥 그런 것 이제 서로 이제 힘든 거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들 바쁜 시간이 있잖아 후배들이랑 이제 잠깐 만나서 같은 상황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리프레시가 좀 있단 말이야 나와 상황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주는 환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다 같이 고생하고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이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네 오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나는 이거 코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생물정보학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어서 원래 대학을 원서 쓸 때도 두 개를 썼었고 두 개 중에 고민했었어서 의대를 안 오면 아마 그쪽 공대를 가지 않았을까? 잘했을 것 같아 나는 약간 법
쪽 아니면은 오. 프로파일링 같은 범죄실이니 이런 것도 되게 해보고 싶고 오. 그냥 흥미가 가 그냥 평소에 그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맞아 그거 잘 읽고 싶다?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유키즈 이런 거 막 나오잖아 흥미도 나오고 막 그러면 되게 열심히 보고 같이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 가져왔는데 현재 꿈이 있나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나요? 저는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일단 지금 되고 싶고 그 이유는 보고 싶은 환자 분이 일단은 암 환자들인데 유키즈에서 그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님 나오셨었는데 그 교수님 글에 진짜 많은 환자분들이나 환자 가족분들이 막 댓글 달아주면서 교수님 덕분에 되게 뭐 우리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가시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위로됐습니다. 이걸 보고 아 저 정도로 환자들한테 의사가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확 느껴서 나도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멋있다. 난 아직 과는 생각해 본 게 없는데 정말 제대로 된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 지금까지는 어쨌든 의사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과정이었으니까 좀 널널하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좀 정말 내가 그냥 의사가 되려면은 이게 시험을 보기 위한 건 아니니까 맞아. 진짜 그 직업이 돼서 실제로 환자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파이팅! 오늘 이렇게 마무리인가요? 준비를 해서 같이 해봤는데 막 그 기획 의도랑 이런 거 보내줬잖아.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할 때 있어서 MBTI랑 관련해서 장점과 약점이 만약 있다면 그거를 이 지표 삼아서 장점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내가 약한 부분은 나랑 다른 사람한테 듣거나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시도해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이거를 해봤는데 되게 참여해줘서 너무 나는 고마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행설수설한 것도 있고 왜? 나 엄청 잘해보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재밌었고 이게 뭔가 나를 좀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서로 제대로 된 뭔가 깊은 얘기도 한 것 같아서 서로 잘 알고 이제 서로 배울 점도 있고 좋은 영감을 받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톡해줘 슬레이트.